주시며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새 꿈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거룩과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심에 가득 찬 헛된 욕심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쟁 없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규제보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경제와 준법이 지켜져 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 우리 모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권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유아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목사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 성매님 동의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과 직분자들에게 믿음과 능력 주시어 주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돋는 내가 이로부터 임하여 어둠이 빛으로 바뀌며 평강의 길로 인도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교회와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처세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고백하는 대신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의 근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곳에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복의 근원 대신 주님 함께 하셔서 크신 것들로 채우시고 또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주시오. 감사합니다. 글로벌하모니교회, 범단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유치원,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또 인터넷 사용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속 성례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 또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들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복의 근원 대신 주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하신 크신 구원의 선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벌써 2023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깜짝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벌써 두 번째 주일이에요. 1월 1일을 하나님께서 2023년의 주일로 탁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제부터? 아마 영원 전부터. 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보시길 원하시고 더 크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한 일을 증거하는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 새벽 벽두에 벌써 주일 예배로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으셔요.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되심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구원으로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그리고 그 생명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그냥 아니요. 많이 많이라고 하셨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잘 몰랐어요. 성도님들이요. 제 말을 참 잘 들으셔요. 하기 싫어도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부담이 있어요. 하라고 그럼 정말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2023년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건지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는 기도하세요. 2023년 내가 하는 사람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좌우 앞뒤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2023년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교회 표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긍휼하심과 놀라우신 능력과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새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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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버지 우리 주님 예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를 찾는 자들이 주 앞에 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소망을 주께서 아버지 주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3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아버지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자매에 대한 병원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2023년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순종하며
내 자녀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에 반응하시는 내 역사를 주관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권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서는 2023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능력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소홀하고 아름다우시며 아버지 눈을 넘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원히 주를 두고 믿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을 잡아 아버지 믿음이 식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주 앞에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삶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복된 자들 주님 주님 은혜를 넣으시사 2023년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더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 성령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못하는 것이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만의 기도의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식탁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사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을 내게 하시며 주를 아는 사람이 나오게 손대는 시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면서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 소문을 참으시옵소서. 거룩한 자리에 우리 부르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남김없이 상달된 줄 믿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줄 믿사오니 2023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왔사오니 주여 살피시고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아버지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사 오 주여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부모님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2023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딜가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변화되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곳에서 성령님 이곳에 계시오니 이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아버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남김없이 응답하시네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하는 말은요.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에게 있어 삶이란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내게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특별히 모든 인생들이 정말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요 사람들이 막 손사래를 칩니다. 가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물어보셔 인생은 뭐지? 삶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속으로 얘가 왜 이러나 싶어요.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막 사춘기 애들이나 이런 문제 하는 거지 누가 뭐 그런 거 여지껏 생각하고 있냐고 사춘기 애들이나 묻는 질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애들이실 겁니다. 애들이신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묻는 질문이라고요? 그럼 예, 대답하셔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애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물어보면요, 이상하게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물어봐요. 아, 뭐 인생이 뭐냐, 삶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준비된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삶은 계란이지, 그러는 거죠. 그럼 애들이 아, 뭐 그러냐, 그러면 이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삶은 계란 묻지 말라고. 삶은 계란 같다고. 외부에 아무리 뜨겁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만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게 인생이란다. 그러면 애들이 오, 그래요.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더 그냥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삶은 고구마죠. 삶은 고구마야. 또 애들이 에 그러면 뭐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목이 메이는 게 인생이란다. 그럼 또 애들이 그래요. 뭐 다 피해가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려는 방법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피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슬픕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삶을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그리고 삶을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온갖 모욕을 다 감당하면서 때로는 다치고 어쩌면 부러지고까지 하면서 삶을 위해 모든 노력들을 다 하지만 이 질문,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이 질문을 직면하지 못하는 건 슬픈 거예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면서 삶이 뭐냐는 질문에, 삶의 의미가 뭐냐는 질문을 마주하지 못하고 피합니다. 자꾸 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놓는 대답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해요. 내게 사는 것, 나에게서 산다는 것, 뭐 영어로는 for me to live is Christ입니다. 나에게서 산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나에게서 산다는 건 다른 건 아니야. 그냥 대답이에요. 그리스도다 라고 어쩌면 알쏭달쏭한 너무 짧아 보이는 이 대답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대답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뭐 전적으로 사람들 앉혀놓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마 라는 강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걱정이 되죠. 여기 갇혀있다 죽을지도 몰라요. 바울도 알아요. 어쩌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게 있어서 사는 건 그리스도야. 그러니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이지. 왜? 죽음이 되면,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게 될 거고, 아니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소유될 테니 내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어떤 것도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나에게 죽는다는 건 잃어버리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얻는 거다. 그러니 내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 슬퍼할 필요 없고 나도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 슬픔이 없단다. 왜? 내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짧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진실되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 이거 바울 얘기죠. 우리 얘기 아닐 것 아닙니까? 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이건 바울 얘기죠. 사도의 얘기겠죠. 신앙이 좋은 사람 이야기일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이야기겠죠 라고 얘기하며 여러분들 또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와는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불렀던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삶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피해가려고 하지 마셔. 이건 바울 이야기라고 피해가지 마시고 이거는 신앙 좋은 무슨 성인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피해가지 마셔요. 왜? 빌립보서 제일 앞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이 고백을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 열정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나 보다라고 세상이 예, 추측하게 될 겁니다. 위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 바울의 대답, 이 대답이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셔서 더 이상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슬슬 도망가시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슬프고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사시지 마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주의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 정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내게 사는 것은, 내게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도 삶에 대해서 뭔가 대답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요, 몽땅 다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답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답들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 대답 없는 사람들은 슬픈 거예요.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얼마나 무책임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슬픕니까? 삶이라는 건 경이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관이 그리고 온 우주가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선물에 대해서 누리고 또 누리면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라며 허무하게 말하는 것, 그건 무책임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말들 해요. 그냥 너무 바쁘니까 그러지. 그렇게 슬프게 말한다고 해서 이 무책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빠요. 다 바빠요. 다 바빠요. 다 바빠요. 그리고 바쁘다고 해서 그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질문에 피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별 의미 없는 그냥 죽어가는 것, 그것일 뿐입니다.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대답들을 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리고 대답들을 찾아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기도 하지만 뭐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외우기 위해서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생각하기가 좀 편합니다. 바울의 때에 에피크로스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삶은 뭐예요? 삶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먹어라, 마셔라, 즐기자예요. 바울 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에피크로스를 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의미는 즐기는 게 그거라고. 이 사람들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삶은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에피크로스들은 많아요. 인생은 즐기는 거죠. 이 철학의 진심들입니다. 삶은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우리 주변에 없나요? 있죠. 삶은 뭐예요? 즐기는 거죠.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즐거움 찾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입고, 그냥 뭐 웃고, 즐겁고, 뭐 술 마시면 마시고, 아니면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지라고 말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삶을 즐길 기회. 삶이라는 건 우리가 즐길 기회를 얻은 거예요.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냐는 거죠.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냐. 이 유복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또 얼마나 좋냐. 전에 없었던 즐길거리들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 즐기자. 그 인생, 삶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지는 물어보시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 즐거움은 예, 그칩니다. 뭐 누구는 시인은 그래요. 서른 파티는 끝났대요. 서른이면 벌써 파티는 끝난답니다. 내 즐거움을 따라갔던 것들은 다 알아요. 그 즐거움들이 다 멈출 걸 알아요. 하나하나 즐거움이 멈춰가면서 내 삶의 의미도 그럼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즐거움은 사라져가고 내 삶의 의미도 사라져가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즐거운 것이 인생이다. 삶을 즐기러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활기차게 움직여가지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삶이 즐거움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애잔한 건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밝게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참담해요. 하지만 엄연히 사람들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에피크로스들만 세상에 사는 건 아니요. 삶이 무언가냐 묻는 사람들에게 뭐 스토아라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요. 스토아라는 사람들, 바울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삶은 견디는 거예요. 에피크로스보다는 조금 더 뭐죠?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즐기기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세상에 보기만 해도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비참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의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건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견디래요. 견뎌나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 자신을 끝까지 통제하고 마음 무너지지 말고 어떤 일이 닥쳐도 차분차분 그거 헤쳐나가라고. 아파도 힘들어도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눈물나게 해도 이 사람들은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냐고, 이게 멋지지 않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름답지 않냐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늘 꿋꿋이 참아요. 결연히 버텨내야 됩니다. 환경과 싸워야 돼요. 운명의 화살들, 그것들을 막아내며 싸워나가야 되고 한도 끝도 없이 투쟁하며 싸워나가는 것, 견디는 것, 어쩌면 이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의미 있어 보여요. 의미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토아처럼 삶을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견디다 못해 그 다음에는요. 그냥 견뎌나가는 거, 이것이 끝이라고. 이게 끝이다. 그냥 견디면 끝나는 거야. 그게 다다. 그냥 이것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그냥 슬프게 미소 짓는 게 스토아들입니다.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는 더 많습니다. 정말로 반짝이던 꿈들이 몽땅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높았던 이상들 허물어져지고요. 내가 꿈꿨던 별처럼 빛나던 희망들은 그냥 깜빡깜빡거리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리잔 깨뜨리듯이, 방망이로 유리잔 깨뜨리시듯이 모든 빛나던 희망들이 그냥 박살 나는 걸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냉소예요. 그냥 찬 웃음이죠. 쓴 웃음 짓는 거죠. 꺼져버려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꺼져버려요. 그래봤자 뭐하냐고. 다 쓸데없어요. 다 의미없고 다 쓸데없어요. 이번 생 끝난 거야. 소망, 희망 그런 거 없죠.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태도들도 있어요. 사람이 삶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조금은 차분하게 촉촉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들, 내게 주어진 일과 직업들, 그리고 내 삶의 소중한 여러 가지 일들과 활동들, 그것이 내 인생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내 가족이 쓰러져 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의미는 없는 거죠. 내가 내 반려견과 함께 즐겁게 살았어요. 내 인생은, 너에게 인생은 뭐냐? 내 반려견 누구누구와 똘똘이와 함께 내가 즐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이에요. 똘똘이가 병들어 사라지고 나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내가 했던 내 일이, 이거, 내 일, 이 직업이 내 삶이에요. 난 이 일을 사랑하고 여기서 보람을 찾으며 살아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일이 멈춰지면, 그 일을 해서 내가 퇴직을 하고 나가면, 아니면 뭔가 일이 있어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아니 내가 능력이 갑자기 부족해져서 내가 그것들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인생 다른 거 별거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일들, 그것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 예, 좋아요. 그렇게들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뭔가 깃발을 날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진보와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기회예요. 이 땅의 발전과 사회를 진보시키고 향상시킬 기회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이 땅에 무슨 주의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나갈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 그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들 살아들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답이 있는 것이 낫기는 낫습니다만은 이 모든 대답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설명할 능력도 좀 안 되고 시간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잡은 이유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냥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짝 보기만 해도요, 그 대답들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한지 우리는 그것들이 벌써 보여요. 하지만 바울의 이 대답은요, 어쩌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삶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삶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삶은 사랑입니다. 삶에 있어서 사랑은 늘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사랑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랑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 산다는 건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산다는 건 한마디 말이에요. 내게 산다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그 사랑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목표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사람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을 잘 보셔요. 에피크로스는 즐거움과 기쁨을 원해요. 세상에 좀 좋은 것들 원하죠. 정말로 참된 좋은 것들, 참된 기쁨이 바울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을 거라고. 내 좋은 것들이 다 쓰러지지 않아요. 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일 겁니다. 그리스도, 내 삶은 그리스도예요. 스토아가 얘기하죠. 세상이 역경의 시간에 버텨내야 된다고. 아니, 내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도 역경이 올 걸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이가 지금도 생생하게 사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는 그 역경을 버텨나갈 거예요. 역경을 버티다 쓰러지면서 그냥 씩 웃으면서 나는 죽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역경의 끝에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내 삶은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모든 버텨내는 역경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냉소? 실패가 많아서 세상을 냉소로 산다고? 삶은 냉소, 쓴 웃음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 내게서 사는 건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세상에서도 나는 쓴 웃음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는 데를 일으키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사랑이,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에 뭔가 가치를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그 가치의 깃발들이 여기저기서 꺾이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가치, 세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든 대안들이, 그것들이 참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풍성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정답, 이 정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사는 것, 정말로 내가 대답한다. 삶은 그리스도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 내 삶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너무 짧고 어쩌면 조금은 알쏭달쏭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만드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아빠 인생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 인생은 나그네길 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뭐 그런 거 왜 뭘 물어보냐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들아 인생은 내 인생 적어도 내게 인생은 그리스도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래.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야 돼.
그리스도 거기에서 모든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인내와 그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와 그리고 참된 평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다. 내 인생,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을 말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말해주세요. 인생을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인생 몰라, 인생 몰라, 누가 인생을 알아? 아니 왜 다 모른다고 그러세요? 여기 대답이 있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빛이 왔는데 왜 어둡다고 얘기하셔요? 생명을 가져다 주셨는데 생명이 왜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생생하게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계신데 눈 감고 모른다고, 난 인생을 모른다고. 나쁜 말 하면 안 돼. 모르니까 장땡이냐.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내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몽땅 다 다스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의 생각이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마음의 중심이 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점점 더 알고 싶어하는 건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 알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감정이 뭔지 알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무슨 느낌이 있을까? 그거 알고 싶어 하세요? 사랑은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예, 바울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난 그거 원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바울의 모든 활동들, 행동들, 그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바울은 알아요. 내 삶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모든 요구, 모든 필요는 누가? 그리스도가 채우실 것, 그리스도가 나를 만족해 하실 것, 그것을 믿습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거예요. 내 삶의 지성, 그리스도가 채우실 거예요. 내 감정, 갈망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와 요구들 그리스도가 다 채우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내게서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능력과 거룩함과 그 위대하신 은혜로 상생하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다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정답을 주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 나에게 삶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나는 분명하게 대답한다. 내 삶은 그리스도,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 거죠. 바울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바울의 이 고백이 약간은 거리가 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난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건 아마도 빌립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의 삶과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보면요, 적어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제일 먼저는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다메섹 길로 가다가 바울의 삶이 확 바뀝니다. 그 전에는 뭐 민족주의자였어요. 그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 또 유대인의 나라, 그리고 율법,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어쩌면 진보적인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낸다라는 것들은 스토아주의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삶의 의미를 다 바꿔요. 언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았을 때요. 그 쨍쨍한 햇빛,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으신, 정오의 빛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 앞에 바울은 눈이 멀 정도로 그분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내 삶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앞으로 갑니다. 육신의 눈으로건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안에서 타오를 수밖에 없고, 바울처럼 내 삶은 내게 산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이 내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보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 도마가 또 보았어요. 예수님 처음에 못 봤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죠. 도마가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무릎을 꿇어 도마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관한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 바울은 봤어요. 아 바울 좋겠네. 우리도 다메섹에서 봤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혹시 여러분들 의심이 많으셔서 아 말은 그래도 본 사람이 믿겠지, 안 본 사람이 믿겠냐 싶은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온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육체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 도다.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너희들,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서 뭐라고? 바울처럼 내게 있어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찬송들 보세요. 그 찬송들을 쓴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사는 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바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는 건 아니고 내 삶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찬송들 그리고 수많았던 성도들의 생애들 그것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난 그것으로 충만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난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고. 삶은 이것으로 그냥 뭐예요? 완결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놀라우신 혜택이요. 영광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셔요. 무슨 영광입니까? 그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와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아니 그냥 나가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우리 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 자리입니다.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말하는 거죠.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고요.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입니다. 나는 영원하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예요. 그걸 좀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의미는 영원하고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 사랑 안에 내 사랑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 그 사랑 안에 그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은 나를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삽니다. 나는 그 은혜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요. 이것으로 내 삶에 참된 기쁨과 내 삶에 참된 인내와 내 삶에 참된 새롭게 일어서며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용기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복된 풍성함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 죽음 넘어 사망을 이기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영원히 영원히 충만하게 하셔.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그 영광을 보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의 시간이 점점 가면서요, 그 영광 가운데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이 그래요. 이제껏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데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정말로 참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내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 내가 대단한 학식을 가졌다는 것, 뭐 내 지위, 명예,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스도 없는 삶, 그 삶은 삶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삶이 있다고 바울은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채우실까요? 그러니 고백할 수 있죠. 나 바울이 사는 것은, 내게서 삶의 의미라는 건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건 새로운 인생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은 어쩌면 장래 다가올 위대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바울은 알아가요. 그러니 세상을 미워합니까? 세상에서 염세적으로 살아? 아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으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왜? 다가올 세상, 그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실 겁니다. 악한 세력 몽땅 다 물리치시고 짓밟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니 바울은 말할 수 있어요. 내 삶,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들을 바라며 살 수 있어요.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갔나 보셔요. 우리도 아마 이렇게 되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 사랑에 빠지셔. 그러면서 고백하고 시작하시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참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것도 참되지 않다는 걸 아니, 내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 땅 말고 저 오는 세상, 죽음 넘어서의 세상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셔요.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다는 건 그리스도예요. 내가 바라는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 내 삶은, 내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27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 따라가기를 원해요. 또 하나 바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담아주세요.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인천 수목의 이 성도들이 바울처럼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땅은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위대한 부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그 뜨거움과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그럼 세상은 감당 못할 겁니다.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떡하셔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요.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 앞으로, 십자가 영광 앞으로 나를 데려가달라고 얘기하셔.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피 흘리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여러분들 사랑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셔.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확인해 가셔. 정말로 참된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임을 확인하기 시작하셔. 점점 더 오는 나라, 그 오는 나라, 주님이 가져오실 그 놀라우신 영광의 나라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삶은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이, 여러분들 그 대답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의 마음이 떨리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사교도 오니까 지금 얘기해도 돼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은 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찌릿하시죠? 찌릿하시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은 당신입니다. 그냥 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삶은 그리스도.
내 삶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찌릿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 같이 찌릿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다시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머리로만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묵상하가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말하는 거예요. 읊조리셔요. 자꾸 말하셔. 내 인생, 내게 있어 삶은 뭐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셔요. 자꾸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아들이 물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어려운 문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실 먼저 답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참된 인생의 길이에요. 내가 참된 생명이에요. 라고 말씀하셔놓고서 우리에게 와서 산다는 것 뭐니? 그리고 생명, 인생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 나의 참된 인생과 나의 참된 생명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대답으로 주님을 영접해요. 주는 또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을 주님은 기다리셔요. 그 대답 힘차게 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더 참되고 더 선해지고 복을 누리기 시작할 거고 세상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빛과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에게 삶이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삶이란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 계셔요. 앞에만 보고 계신데 그러시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제가 다시 대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걸라. 옆에 있는 분은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에게도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네, 하셔요. 부탁입니다. 플리즈 제발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미워요. 벌써 성령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이 고백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답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라도 물어보세요. 누구누구야 삶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고 내가 나에게라도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입술로 얘기해 주세요. 한번 뭐 조금 불편하시고 창피하시고 약간 그렇죠. 늘 그래요. 삶은 뭐니 인생이 뭐니라는 질문은 우리를 늘 난감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조용히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아니면 공원에서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누구누구야 너에게 있어서 삶은 뭐니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고 여러분의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 내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입 벌려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오답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보았으니 이 위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참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답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말하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대한 답들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영광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사랑 깊어지며 정말로 주를 따르는 가운데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져오시는 영원한 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 내게 있어 삶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앞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길을 찾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기도해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땀들 아버지를 외면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삶,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아버지 마음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참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참된 아름다움 온전히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아십니다. 주여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우리 앞에 서시니 성령님 우리를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놀라우신 영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함께 사랑에 빠지는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한다. 내 안에 사랑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누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얻으세요. 아버지 나의 삶의 의미를 주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영광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된 행복을 누리소서. 아버지 참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소서.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아버지 인생의 완벽한 대답 아버지 온전하신 은혜 아버지는 내 소리시도 내 삶에 충만한 수명감이 없으시니 아버지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것 아버지는 이 감격으로 주여 내 인생의 미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일 아버지는 이 터지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이 그리스도를 외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내 영광 앞으로 내 영광 앞으로 인도하시오 주 안에서 참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감사합니다. 어느 세대에 관한다고 목회한 선물들을 누리게 하시사 주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되시 그 위대한 나라 아버지 그 위대한 나라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사람을 내게 하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 영광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주를 사랑하는 이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면 사랑에 빠집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시사 주를 사랑한다 무릎 꿇어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된 것으로 인도하시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나라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오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되어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며 모든 허무에서 벗어나 내 삶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대답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대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아버지는 늘 묵상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더 주를 사랑하며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2023년 한 해가 주여 그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져가는 우리의 것이 되어가는 아버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자들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모든 인천수목회 성도들 정말로 삶의 의미를 묻는 이들에게 누구에게라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내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 삶의 의미를 당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만을 찬송하시고 준비한 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1삼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마워하여 시정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영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나에게서 삶은 그리스도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도 그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뜨겁게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셨지만 신앙이 있으신 분이셔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한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사랑하는 딸입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결단 또 이 믿음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 복된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며 또 이전보다 더 주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료들 많이 붙여주시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리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 소식이 있지만 하나만 좀 전합니다. 이번 토요일 온세토입니다. 2023년 처음 온세토예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를 하고 물으셔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에이야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셔요. 제일 좋은 건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입니다. 물을 때 대답해 주시고 할 말이 있을 때마다 예 대답해 주세요. 내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시고 온세토 나오는 그 길에 말하며 함께 나와주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같이 나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온세토는 우리 차세대 여러 부서들이 함께 섬깁니다. 아이들이 온다고 그럴 거예요. 같이 오시고 왜 아이들한테 너 왜 안 가냐 오늘 차세대 가는데 하고 같이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세토가 끝나고 나면 뭐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본교회는 본교회에서 설맞이 박싱데이 그래서 상자를 좀 만들 겁니다. 상자를 만들 거고 선물을 채울 겁니다. 왜냐하면 설 때 조금은 혼자 계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또 조금 먹을 게 뭐
어떻게 차려 먹기 힘드신 분들 계셔요. 그분들에게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떡국 끓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빈 반찬통도 하나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잘 담으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을 위해서 열매도 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헌금하신 것들로 준비된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풍성하기 위해서 애들을 쓰시고 헌신하셔서 마련한 것들입니다. 원세조가 끝나고 나면 뭐 남아서 그 일들 같이 해주실 분들 6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또 잘 정성껏 박스 만들고 채워놓고 해서 주일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전해주실 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그러니 마음에 이번 설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구나, 조금 어렵고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하셔서 오시고요. 그거 가지고 잘 준비해서 잘 정성껏 더 채우셔서 풍성하게 전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며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드렸던 숙제 잊지 말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주십시오. 삶의 의미는,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르면 외우기라도 시작해야 돼요. 정답 보여줬으면 정답 외워야 되죠. 그리고 그게 왜 정답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배워가는 겁니다. 뭐 수학 문제 그렇게 배워가죠. 다 내가 틀렸어요. 다 보고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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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풀어보면 또 틀려요. 다시 다 보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분명하게 압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확신에 차서 크게 외쳐 하나님 앞에 또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뭐 하셔? 묵상하셔. 그리고 자꾸 말하셔. 나를 향해서 말하셔. 잘한 놈은 쓰기라도 하셔.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내가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자꾸 고백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음 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아니면 교회로 오는, 그리고 찬송하는,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해 주실 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선물이 넘쳐서요. 정말로 변화되어가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한 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일을 드립니다. 신년 초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감사의 힘을 드리고, 주께 서원하며 또한 서원의 힘을 드리고, 아버지는 11조 감사함과 각종 헌금들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2023년 안에 정말로 하늘의 실력을 먹고 땅의 기름인 것들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